수빈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이 뭐 같나요? 짐작은 안 가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예고를 하지 않았던 명절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에 황금 연휴잖아요. 근데 황금 연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노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서 일도 도와줘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하면서 이제 뭐 어른들도 되게 많이 계시니까 메이크업을 되게 깔끔하게 해야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내려가면은 친척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이기 때문에 집안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 같은 거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메이크업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은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기준을 토대로 한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딱 아 이렇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을 새고 촬영을 하는 거라서 다소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력 짱짱 플러스 가볍고 예쁜 명절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일단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베이스를 조금 가볍게 깔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메이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명절 때 가가지고 메이크업 수정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력이 좋고 최대한 무너짐이 적은 쿠션이랑 컨실러 이렇게로만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우선 쿠션은 일단 이 제품으로만 피부를 표현해주겠습니다. 소량 찍어준 뒤에 얼굴에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 하시는 것처럼 두드려주면 돼요. 제가 명절 메이크업 구상을 하면서 피부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껍게 하는 것보다 이런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주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목에도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본집을 내려가면은 저희 집 가족분들이 친척분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이세요. 그때는 뭐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약간 워낙에 제가 좀 밝은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면 가부키 화장이라고도 많이 듣고 화장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도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제품 자체가 제가 이제 클리오 파운데이션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촉촉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리뉴얼된 버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도 사용 후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댓글에서 말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약간 요거 있죠?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이거. 이 쿠션은 진짜 약간 국민 쿠션이라고 할 정도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썼거든요. 기존 쿠션은 약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둔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뉴얼된 버전이 훨씬 좋아요. 리뉴얼된 쿠션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제 바로 컨실러로 들어갈 건데 컨실러도 클리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이게 되게 귀여워요. 팁이 엄청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매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이 제품으로 이런 다크서클이나 가리고 싶은 잡티들을 가려줍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화장을 많이 못하는 만큼 조금 지속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메이크업 자체가 클리오 특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클리오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쿠션 뒷부분을 이용해도 좋고 뭐 브러쉬를 이용해도 좋고 웨지 퍼프를 이용해도 좋아요. 저는 근데 쿠션 뒷부분으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명절 때 본집을 내려가면 친척분들을 도와가지고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화장이 녹아내리면 진짜 최악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속력이 좀 약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면 메이크업을 몇 번이고 막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깨달았습니다. 메이크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피부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수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좀 무너졌을 때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피부 메이크업을 되게 두껍게 올리고 가면은 가서 막 전 붙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피부 메이크업이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브로우에 들어가기 전에 음영을 줘야 되는데 음영은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겁니다. 이게 약간 양쪽에 듀얼처럼 이제 색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부위에 따라 색상을 약간 골라서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이게 진한 색상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서 진한 색상을 해도 연해요. 조금 발색력이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연해서 좋아요. 아무튼 이 제품으로 이렇게 쉐딩을 해줄 겁니다. 눈썹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코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또 이제 크림 타입의 쉐이딩을 사용했을 때는 유분기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의 쉐이딩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원래 코 쉐이딩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왜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콧대를 빡 세워주고 제가 항상 하는 여기 입술 밑에도 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믹싱해서 턱 부분에도 해줄게요. 아 그리고 머리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시죠?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머리를 아까 감았거든요? 근데 찰랑찰랑 거리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다 죽은 거예요, 이쪽이. 제가 원래 가르마가 여기가 아니에요. 반대인데 가르마를 좀 이렇게 타놓고 이따가 이렇게 좀 볼륨을 살려주려고 잠시 동안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볼륨이 살아있겠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할 때는 펄이 많은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원래 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펄을 생략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펄 자체가 얼굴 이렇게 강하게 돌면은 되게 부자연스럽고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다크서클이 좀 너무 심해졌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사실 오늘도 밤을 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으면 약간 브로우가 시급한 것 같으니까 브로우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빗어주고 눈썹 모양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모발이랑도 색상을 맞춰야 되고 약간 결 표현을 잘 해줘야 되니까 케이크 타입 브로우로 뒷부분만 먼저 채워줄게요. 아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 말인데 저희 고모께서 클리오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클리오 제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아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클리오가 안 유명하던 그 시절부터 클리오를 되게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찍을 때도 클리오 제품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고모가 이제 그때 당시에 클리오 제품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도 제가 킬브라운, 킬커버 뭐 이 라인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안 주셨을 때 이제 제 사비로 되게 많이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지금도 가끔 고모가 주시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클리오에서 신제품 나오고 하면은 제가 사비로 되게 많이 사요. 결론은 클리오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은 좀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뭐라는 거지? 아무튼 그 중에서도 쿠션 라인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거의 안 써본 라인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것 중에서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수정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지속력 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력도 되게 긴데 보송보송해서 좋아요. 저 보송보송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눈썹을 뒷부분 쪽에만 채워줬으면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을 한 올 한 올 채워주는 거예요. 내 눈썹 결이랑 맞게 이렇게 여기도 결을 따라서 그냥 결 모양대로 한 번씩 이렇게 빗어줍니다. 이런 펜슬 브로우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게
이게 슈에무라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깎이는 것 자체가 정말 약간 에보니 펜슬처럼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그려주면은 결이 되게 잘 살아요. 뭐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결이 잘 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눈썹이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결을 좀 만들어줘야 그나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앞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따라서 그냥 한두 번만 이렇게만 빗어줄게요. 일단 방향대로 이렇게. 역시 사람은 첫인상의 반이 눈썹인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인상이 얼마나 달라요? 하지만 나는 눈썹 문신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가 눈썹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근데 그건 혼자만의 착각인 것 같고요. 아무튼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싫어요, 명절을. 왜냐면은 가면은 놀지 않아요. 저희 집이 본가여서 친척들 다 오시면 저는 약간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심부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싫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좋지 않단 거죠. 아, 내 사촌동생 내 구독자인데 큰일 났네. 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가끔 친척분들이 제 유튜브를 찾아서 보세요. 저희 아빠도 인터넷을 아예 못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원래는 유튜브 하는 거를 숨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켜버려가지고 그냥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좀 조마조마한 게 아빠가 엄청나게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아빠한테는 자랑스러운 딸이잖아요. 근데 악플 같은 거가 아빠가 볼까봐 그게 되게 걱정돼요. 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우리 아빠 아직 소녀 감성이란 말이야. 이렇게 눈썹을 다 완성을 했으면 아이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건데 아이메이크업은 진짜 제가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되게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지속력이 되게 긴 그런 아이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섀도우를 제가 되게 특이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틴티드 아이섀도우라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약간 눈에 착색을 해주는 그런 섀도우인데 이거를 제가 고모한테 받아서 사용을 몇 번 해봤는데 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오일리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딱 틴트처럼 이렇게 착색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색상은 그냥 기본 음영 컬러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흔들어준 다음에 사용을 해줄 겁니다. 팁으로 눈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특이한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음영 컬러 같은 거는 굳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하셔도 그냥 이거랑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말려주면 됩니다. 이제 이 위에 펄감이 아주 은은하게 있는 브라운 섀도우를 한번 깔아줄 건데 섀도우는 이 색상입니다. 사랑은 모래성. 이게 색상 자체가 그렇게 막 티가 나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펄감이 있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눈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쌍꺼풀 자체가 약간 속상이기도 하고 안으로 말린 쌍꺼풀이어서 저는 이렇게 좀 깊게 해줘도 이렇게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셔서 적당히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적당이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냥 이렇게 자기 본인의 취향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언더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이라이너를 들어갈 건데 아이라이너도 클리오 거예요. 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겁니다. 젤 펜슬. 거의 뭐 클리오 특집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요런 촘촘한 브러쉬에 젤 라이너를 직접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사용을 할 거거든요. 점막을 채워주셔도 되고 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저는 점막을 안 채우고 뒷부분부터 꼬리만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눈을 내리깔면 빈 공간이 남도록 일자로 살짝 빼준 다음에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요. 라이너는 그닥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가면은 조금 혼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살짝만 빼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빼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남은 걸로 이렇게 눈 앞부분에도 나 눈 빨개졌어. 여기 눈 앞부분에도 그리고 이게 약간 앞트임 효과를 이렇게 줬는데 여기만 좀 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를 따로 해주지는 않고 여기 남아있는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여기 눈동자 끝쪽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뒤트임 효과를 줄 겁니다. 제가 요즘 구해줘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챙겨봐요. 근데 친구가 구해줘가 그렇게 재밌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렇게 재밌어. 재밌다라기보다는 심오한 것 같아요. 되게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고구마 진짜 200개 먹은 것 같은데 막 사이다를 탁 마시려고 사이다 탁 까면은 사이다가 팍 넘쳐갖고 못 먹어. 약간 그런 기분이야. 근데도 계속 보게 돼요. 사람들 심리라는 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면 이제 이런 아이보리 톤의 약간 골드빛이 도는 펜슬 섀도우거든요? 여기 눈 앞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너무 과한 펄은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런 약간 스킨톤 섀도우로 이렇게 애교살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속눈썹 연장을 했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생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마스카라를 굳이 이제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을 붙이는 것보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바로 블러셔로 들어갈 건데요. 블러셔는 저는 약간 제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코랄빛의 블러셔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를 정말 아주 살짝만 발그레해질 정도로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웃어준 다음에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오히려 블러셔는 약간 적당히 하면은 생기가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 립 제품은 제가 클리오네?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고요. 색상은 쨍한 레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해 보는 거여서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아 그리고 제 입술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바세린을 사서 꼬박꼬박 바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립 제품을 립 브러쉬에 묻혀서 저는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입술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제품 자체가 핑크빛으로 착색이 되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그냥 내 입술에서 생기가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립스틱을 이제 제 입술에 바로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랑 이렇게 립브러쉬를 이용해서 발색을 했을 때랑 발색이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립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입술이 너무 오버되지 않게 립라인이 너무 오버되지 않게까지 이렇게 그냥 연하게만 깔아줄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이제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짠! 머리가 제가 이거를 뽕을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뽕이 안 살아요. 지금 이렇게 촥 붙어있어가지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고 사실 고구마랑 구찌에 사료를 사러 가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죠?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진한 메이크업 되게 보여달라고 많이 해가지고 진한 메이크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시즌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은 진한 메이크업을 들고 올 시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진한 메이크업 언제 들고 와야 되지?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을 시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지를 이번에 샀거든요. 일단 배경지가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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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가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 머리 너무 착 붙어 있는데? 그리고 저 머리를 제가 붙임머리를 뗐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기른 것 같지 않나요? 그때 뗐을 때가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길렀어요. 이제 다시 긴 머리로 돌아가야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줍니다. 고양이들이 배고픈가 봐요. 빨리 밥 주러 가야겠다. 오랜만에 고구마 인사 좀 시켜줄까? 왜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싫어해 왜? 고구마 닮았다는 소리를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고마워. 그리고 제가 인사를 못 시켜드린 애가 한 마리 있는데 걔는 인사를 못 시켜요. 애가 너무 활발하게 뛰어다녀서 너무 힘들어. 지금 잡으러 뛰어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언젠가는 꼭 유튜브에 굿즈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명절 미리 잘 보내시고 오늘도 잘 보셨으면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잊지 않았죠? 그럼 안녕.